농학팀은 우리 회장님 통제 받아서 거기 이제 머물러 있다가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퍼레이드 팀이 같이 오게 됩니다. 네. 뭐 앞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네. 이동하겠습니다. 일반적인 3월 1일이 아닌 새로운 3월 1일. 아,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사실 날씨가 너무 궂은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던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나 동두천 청년연합과 또 국민대학교랑 함께 할 수 있는 게 더 뜻깊었는데요. 이런 기회를 마련해줬던 경기문화재단이나 또 모든 기관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요청드렸습니다. 자, 오늘 행사 어떠셨나요 혹시? 홍상원 선생님께서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 오늘 음력 2월 25일 오늘 다시 한번 동우촌에서 이렇게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동우촌 시민의 열정과 애국심이 또 한 번 달리 생각됐고요. 동우촌 시민은 애국도시고 애국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우촌 시민 파이팅! 오늘 이 대한민국 만세 행사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옛날 생각이 나죠. 이런 것도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It was very good performance, very well done. 오늘 이 대한독립 만세는 행사 보시고 어떠셨나요? 실제 지금 이 세대에 와서 상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행사가 조금 더 열린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자, 오늘 행사 어떠셨나요? 3.1절 운동을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니까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약간 역사적인 그런 이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재밌으셨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 좀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행사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행사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어떠셨나요? 참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과정 3.1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거를. 어르신, 오늘 행사 어떠셨나요? 참 즐거웠습니다. 따박! 저희 학생들과 같이 동두천의 뜻깊은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좋은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 같고 또 동두천 시민들에게는 저희 학교와 협력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와 학생들의 힘이 동두천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같이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주최로 이루어진 행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행사가 10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게 아쉬운 분이 많고요. 이 행사가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행사 보시고 어떠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100년 전에 우리 동두천에서 항일운동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의 이제 동두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100년 전의 정신을 지금의 우리 동두천 시민들과 함께 나눠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동두천이 좀 더 잘 살고 함께 잘 사는 그런 동두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파이팅! 대한독립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보면서 재밌었나요? 네. 어느 게 가장 재밌었어요? 이런 체험 같은 거. 오늘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알아요? 네. 그 대한독립 만세 그거 100주년. 네, 의장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 행사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3.1절 100주년 행사를 소요산에서 뜻깊게 행사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홍동문 선생님께서 100년 전 1,000명의 군중을 이끌고 그 행사를 다시 재현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두천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부의장님 모셔봤습니다. 오늘 행사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왜 3월 31일날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1절이 3월 1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각 지방별로 이제 3.1운동이 있었는데 1919년도에 홍동문 선생님께서 6월 25일날 이제 큰 시장에서 1,000명의 군중을 데리고 3.1운동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양력으로 바꿔보니까 3월 31일인 거죠. 앞으로는 이 행사가 매년 열렸으면 좋겠다.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3.1절 행사이다 보니까 이게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추운 가운데에서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00년 전에 3.1운동이 그랬듯이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김성훈 의원님께서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단체장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 행사는 아마 없었을 것 같고요.
두드림 뮤직센터의 강필수 센터장님께서도 총 연출을 맡으셔서 같이 기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관과 민이 합쳐진 행사여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